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환경과 소득,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었을 때 연령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우리나라 노인 복지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여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0세 고령화 사회 접어들면서 노후 대비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층에서도요, 큰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우리나라 노인들의 건강 상태, 현재 어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평균 약 90% 정도의 노인들이요. 네. 6.6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여성 노인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질병이 많고요. 연령이 증감에 따라서 질병률이 이제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말 80대 초반까지 이르면 거의 95% 이상의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은 한 84% 정도의 노인들밖에 받고 있지 않아서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질병이 많은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반면 건강검진을 받는 노인분들은 적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대다수의 노인이 의식불명해서 이 상황에서 삶을 연장하기 위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지나치게 많은 의료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족주의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가족에게 노인들은 내 남은 자녀들에게 피를 끼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연명치료를 통한 수발의 문제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노인들 스스로가 연명치료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다는 것, 그리고 그만큼 또 가족, 자녀를 생각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운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100세 시대를 맞아서 고령의 나이에도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노인소득과 생활비, 또 많은 분들 걱정하실 텐데 이건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연구 경과를 보면요. 예. 노인소득 가운데에서 공적으로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그런 소득 비중이 3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노인 빈곤율은 48%로 조사가 되고 있는 만큼요. 예. 거의 국가의 보조에 의해서 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보면 예전에는 가족, 자녀들이 노인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인식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꾸준히 있었는데 네. 2010년의 결과를 보면 약 20% 정도가 그냥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한다거나 가족이나 네. 정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문제지 뭐 내 가족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지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활비 자체는 정말 가난한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요. 주거 관련 비용이 40.5%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네. 또 질병이 많기 때문에 보건의료비도 그 다음을 유지하고 있을 만큼요. 노인들의 빈곤 상태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뭐 갈수록 국가의 보조가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 노인 학대 문제나 독거노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효과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책이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노인학대 문제도 정말 전체 10%의 노인 정도가 노인학대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현재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는 시설이 있어서 노인학대에 대해서 상담하고 예방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노인학대, 피해 노인 그런 전용 쉼터까지도 지금 다시 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노년으로 갈수록 이제 독거노인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보다 이렇게 학대나 독거노인들이 되다 보니까요. 많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정말 많은 그런 노인 자살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들을 방치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노인 그런 독거노인과 학대노인들을 그냥 둘 경우에는 이렇게 심각한 사회적인 자살이라는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미비한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무엇보다 응답자 중 거의 10%가 학대를 경험했다는 것도 놀랍고요. 그중에서 거의 10%, 12%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좀 깊이 생각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끝으로 지금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인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또 윤택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방안들이 더 마련되어야겠습니까? 우선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노인들의 소득을 유지시키기 위한 정년 연장이라는 것들은 이미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적연금이 강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노인들의 빈곤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버팀목이긴 한데 여전히 지금 진통을 겪고 있죠. 연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또더 중요한 거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서구 국가들을 보면 세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애를 확실하게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어떤 사회적인 신뢰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너무 심각하게 유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마치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청년층의 일자리를 고령화로 된이 노인들을 빨리 은퇴를 시켜서 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회가 가고 있기 때문에요. 사회 통합적인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뉴스를 보고도 노인층과 청년층이 느끼는 게또 다르겠군요.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정책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여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는 더욱더 늘어날 텐데요. 고령화 사회에 맞는 세심한 대책들이 많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치매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응하겠다고 했는데요. 좀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이 되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